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파사주파 9강 보카리얼 테스트 2번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거 어려워요, 이거. 그거 웬만한 수능 특강 지문보다 어렵습니다. 자, all the contracts, 모든 계약. 자, 계약인데 for sale of goods. 자, goods는 s가 붙으면 뭐가 되면 product가 돼요. 제품들이 돼요. 자, 모든 제품의 판매 계약은 must state에서는 언급. 언급해야 된다. 그래서 must 동사 원형 썼죠. 자, 뭐를? A price, 가격을. 자, in order to 혹은 우리가 so as to 쓰면은 뭐뭐하기 위하여의 뜻이었죠. 동사 원형. 그래서 부사용법입니다. 목적. 자, be valid, 비동사 뒤에 형용사인 valid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합법화. 뭐 타당하라는 뜻으로 되지만 여기서는 합법화 되기 위하여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 state statute of plus in US. 그러면 미국 사기 방지법. 자, 미국의 사기 방지법은, 자, mandate는 여기서는 명령 한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처리였어요. 이 법. 자, 명령하는데, that 접속사고요. 만약에 contract, 계약. 자, 계약인데, to sell이 앞에 나오는 계약 수식 기준은 형용사 용법이죠. 판매에 대한 계약이, 자, will take, 걸린다면은, 자, more than 2 years, 2년 이상이, 자, to perform, 수행하기 위하여. 부사. 자, it to 삽입절이요. 자, it도 뭐냐면 여기서는 기간이요. 기간도, 2년의 기간도. 자, must 동사 원형. 자, be 있어야 돼요. 자, in writing으로, 글 적기로. 그러니까 2년 걸린 것까지 법으로 명시해라, 계약서에다, 이런 뜻이에요. 자, when contract to sell까지 또 형용사 용법이죠. 자, 계약인데 판매 계약이 meet에서는 meet 충족 시킨다면은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뜻이죠. 자, all required, 모든 요구되어진 criteria, 뭐 기준. 기준을 충족시키면, 자, it is imposed, 이것은 imposed 되어진다, 강제로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집행 되어지는데, 자, in 어디에서? call to law에서. 법정, 법. 자, 법정의 법정의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진다. 강제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썼는데 너 안 팔아 그러면 안 돼, 씨, 팔아. 법에서 쾅쾅 팔아, 쉽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this means, 자, 법이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만약에 one party가 한 당사자, 한쪽의 당사자가, 자, 얘 breaches가 동사인데, 자, breach는 뭐냐면은 계약 파기. 자, 파기하다 뜻이에요. 계약이 나오는 뒤에. 원래 breach 자체가 계약 파기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어긴다면은 계약을. 자, one, the other 썼죠. 한 파티, the other. 나머지 하나의 당사자는 can sue 할 수 있어요. 자, sue. 소송. 할 수가 있다. 자, 대부분의, 자, jurisdiction 하면은 자치권. 자, 자치권이라는 건 사법자치권이 보통. 우리나라랑, 또 우리나라 좀 비슷해졌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인데 법정까지 여기는 다 나눠져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사법자치권에서, 자, amount of money 주어져. 자, to be paid요. to be pp 여기 어법주의. 자, 형용사 용법인데 뒤에다가 비동사 pp 걸었죠. 지불되어져야 되는 돈의 양인데 as로서죠. 자, compensation은 보상. 자, 보상인데, 자, for loss, 손상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불되어진 실제 주어는 다시 보시면은 amount가 주어였어요. 단수 is 동사 주의. 자, is 이 돈의 양이, 그러니까 지불되어진 돈의 양이 determined 또 수동으로 썼죠. 결정 되어지는데, 자, by the terms. terms는 여기서는 조건. 조건이요. 오, 조건 몰라, 조건. 자, 조건에 의해서. 계약서에 쓴 사항이에요. 자, of contract까지 나오죠. 자, especially부터는 밑에, especially까지 해야 되겠네. 자, 특히, 자, by the price, 가격에 의해서. 이거, 법정 용어랑 이거 사법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사는 사람이 breaches, 계약을 어긴다면은 the contract를, 어떤 contract냐면 to sell, 팔려는 계약을. 자, buy ing죠. not 삽입별. 자, buy not buying, 사지 않음으로써 제품을. 자, seller는, 자, will be awarded,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의 조동사 PPP 어법주의. 보상
을 받게 되는데, 아, 이 문제 진짜 더러운 문제입니다. 자, 데미지는 손상이라는 거고, 자, 데미지에 S가 붙으면 이게 뭐냐면은 배상금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해석도 뭐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해석은 괜찮은데 단어가 완전 트리키합니다, 이거. 나도 이거 놓쳤어요. 자, 베이스도는 근거. 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근거라고. 근거에서. 자, 온 전치사들이 명사 들어가죠. 명사니까 how much 의문사, the buyer 의문자 의문사 조동사 얼마나 많이 그 사는 사람이 자,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이죠. 자, be supposed to는 하기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to purchase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지에 근거해서 the item을 for까지 붙여야 됩니다. 이 어법 다시 item pay for의 뜻이에요. 사실상 purchase for.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주제는 아닐까요? 아니고 문제는 답은 요거였고요. 자, 그다음 주관식 문제 밸리드는 뭐냐면 having legal 합법적인 force 강제 요건을 가졌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다. 그래서 밸리드 타당하다 맞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합법적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진다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자면은 자, 미국의 사기 방지법 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